배달 왔습니다. 네? 배달이요? 누구세요? 배달 왔습니다. 죄송한데 저 배달 안 시켰는데 누구세요? 배달 왔습니다. 누구세요? 장난치지 마세요. 누구세요? 배달 왔는데. 배달원이 싸가지 너무 없는데요? 배달원이 왜 이렇지? 누구세요? 안 받아요. 아 큰일 났다. 난간이다. 배달 배달이 와 배달 왔는데 좀 받아주세요. 네 잠시만요. 네. 죄송합니다. 아, 안녕하십니까. 후두부찌개 배달 왔습니다. 아 두부찌개요? 후두부찌개 진짜 좋아요. 와이프한테 줄게. 후두부찌개. 아, 네 알겠어요. 와요. 근데 그런 거 과 안 나요. 언제적 이야기인데. 이상하네. 짜자잔. 후두부찌개. 아니 글자를 못 읽으시는 순두부예요. 순두부. 그러니까 이제 진짜 화 안 나. 그건 진짜 화 안 나. 아 재미없어. 아니 후두부는 언제적 이야기예요. 진짜로 화는 안 나더라고요. 이제. 그냥 웃기지. 저 진짜 화 안 난다니까. 이게 뭐 불쾌한 인터뷰를 한다 그러는데 저 진짜 화 하나도 안 나는데. 제가 먼저 먹어도 될까요? 네 먼저 드세요. 아유 진짜 노력하신다. 노력 진짜 하는데 저 진짜 화 안 난다니까요. 뭐 어떻게 여기 대드려요. 후두부라도 이렇게 때리실래요? 맛있게 드세요. 아 못했다. 아니, 맛있어요. 근데 맛있는 거 뭐 사다 주셔서 저는 감사하죠. 뭐 화낼 것까지 있나요 제가? 직원분들이 저를 이기신 거면 그 저의 한 100만 안티를 거의 이기신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또 100만 안티들도 저를 열받게 하지 못했거든요. 제가 한번 열받게 해보겠습니다. 네. 할 수 있어요. 이제 식사하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? 네 알겠습니다. 할 수 있을까? 해보시죠. 권하조 선수가 롯데FC 라이트급 챔피언이시고 네. 지금 100만 불이 걸려있는 로드투 아, 하도 오래돼서 로드투 아솔? 네. 아, 연기가 아 연기 어설프네. 자, 그 로드투 네. 로드투 아솔의 또 끝판왕으로 바로 올리고 해도 돼요. 근데 마지막 경기가 2016년 그래요. 12월 때 사사키 신지 경기가 마지막이었죠? 네 사사키 선수 챔피언이신데 왜 이렇게 경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?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? 아, 직원분들 더 잘할 거 아니에요? 아, 저한테 물어보세요. 왜 안 하실까요? 여러분 왜 안 하실까요? 아 네. 오빠가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시합은. 알겠습니다. 그 일단 뭐 해야 되지? 나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. 큰일 났다. 그때 사사키 선수한테 이기시고 막 우셨어요. 맞아요. 5월달에 시합 이후로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절치부심하고 운동만 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 근데 그 후회예요 진짜로. 내가 왜 울었을까 그때. 왜 우셨어요? 그때 이제 그거 후두부 그거 사건 있고 네. 또 타격이 없으시다더니 엄청 큰 타격이 있으셨나요 후두부가. 그랬나 봐요. 근데 진짜 시간 지나니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그때 우는 게. 울만한 일은 아니거든요.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사키 신지 선수랑 저랑 비슷한 레벨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위에 있는데 너무 이렇게 비슷한 레벨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시합 준비나 이런 게 힘들었나 봐요. 사실 그냥 운동 안 하고 나갔어도 이겼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. 그때
저는 그때가 고나도 선수 선수로 뛰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본 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그때 분명히 라이트급으로 뛰셨고, 네, 그렇죠. 라이트급 챔피언이신데 지금 거의 뭐 아우르 꺼라 정도 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아니 저 그거 웃긴 거 있어요. 테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사진 요청하셨잖아요. 찍어가지고 테니가 뭐 보내야 된대요. 그래갖고 이게 찍었는데 근데 그게 그 기사로 나간 거예요. 근데 댓글에 뭐가 달렸냐면, 야 도대체 누가 라이트급이고 누가 라이트 헤비급이냐 이렇게 나는 거예요. 아 저도 웃겨가지고. 근데 원래 시합 전에 항상 한 20kg씩 빼고 나가니까. 지금 몇 킬로 시켜서 그랬어요? 89? 88? 100킬로 넘으실 것 같은데. 아니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어요. 근데 우리 팀에 그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 3명 있어요. 라인재, 김태인, 저. 지금은 제가 이제 커버일지 몰라도 셋이 있으면 제가 왜소해 보여요. 원하지 마세요. 네 만지지 마세요. 그 아까 뭐 20킬로씩 매번 빼신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감량 실패했다고? 아니 실패했던 거? 다 방어를 생각을 하고 있네. 아니 방어 실패했던 거 제가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. 한 5kg 실패하지 않았어요? 4kg 정확히 3.8인가 그래요. 73.95 이게 뭐 변명하자면 원래는 제가 2주 동안 굶고 아메리카노만 먹고 살을 뺐었어요.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. 살이 아예 안 빠지더라고요. 변명이네요. 그렇죠, 변명이죠. 그랬는데 이제 제가 압구정 지금 가게 됐잖아요. 이제 그때부터 감량법을 배워서 그때부터는 실패한 적이 없죠. 구매 전부터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다이어트 뭐 물어보세요. 아까 뭐 군대 갔다 오신 거 얘기하셨는데 네. 가시기 전에 원래 남희철 선수랑 하는 거였잖아요. 그죠? 도망간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의철이 형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. 군대로 도망갔다고. 도망갔다고. 의철이 형이 또 거짓말 하는 게 있어요. 의철이 형은 내가 두 번 도망갔대요. 근데 그 전에는 의철이 형이 대한 오퍼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. 난 의철이 형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요.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의철이 형이랑 싸워줄 수 있는데 노인네 폭행한다고 또 욕먹을까봐 못 하고. 로데피씨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그때는 뭐. 안 계셨지만. 아니 만지지 마. 그러니까 제가 이 또 전에 사정은 말 안 했는데 사실 저는 원래 대표님한테 붙여달라고 했어요. 못 나가겠다. 아 이렇게 하면 못 나가지. 또 있어요? 그럼요. 지금 레퍼토리가 한 100개 정도 준비되는데 로드트 아솔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. 샤밀 자브로프 선수와 만수르 바르나이 선수의 결승전이 남아있고 그때 이제 샤밀 선수 동생을 데려왔었잖아요. 아 하빕? 네. 뭐 누르막 누룽지? 그때 뭐 하빕이 누구야? 뭐 예 맞아요. 하빕 누룽지인가 뭔가. 어 사람들이 하빕 뭐 하빕 이러는데 그 하빕 누군가요? 저 호텔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하빕 누군지 아세요? 자신 있으면 나오라 그래. 그러면 싸우게 저기 여기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하빕 아냐고. 그 새끼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고. 야 하빕 나와.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새끼야 누군데 계속 이름이 나와. I am the number one ranked lightweight in the world. And that's it. 지금도 잘 모르세요? 아니, 알죠. 알아요. 그때도 아셨죠? 그때요? 네. 그때는 솔직히 알았어요. 거기서의 주인공은 저잖아요. 걔 이야기가 걔 이름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. 걔가 뭐라고.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막 하빕 선수한테 가가지고 굽신굽신하면서 아 아까 미안하다. 아 그때 이거 얘기해도 돼요? 미안하다. 저 사과 안 하려고 그랬어요. 종무원 대표님께서 가서 하라는 거예요. 아, 또 못 나가! 잘못했나요 제가? 뭐 알겠고요. 와 너무 힘드네. 2월달에 이제 두 선수 결승전 때 또 하빕 선수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또 한복 입고 가요? 한복 무조건 입어야죠. 그 뭐 하빕 선수 다시 만나면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하고 싶은 말은 굳이 없어요. 없고 그냥 너 네 형 맞으면은 올라와라. 네 형 복수해줘야지. 근데 많은 팬들이 권호 선수 경기를 안 한 지도 오래됐고 우승자랑 만났을 때 이제 파이널 매치를 할 때 경기력에 대해서 걱정한다. 걱정을 많이 하죠. 권호 선수가 많이 맞을까 봐. 그건 이제 팬들이 바라는 거죠. 저도 지금 오늘 좀 바라고 있어요. 샤밀 화이팅. 저는 이제 산악회 신지전을
바로 끝내고 얼마의 휴식을 갖지 않고 저는 또 바로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에. 근데 몸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원래 몸은 상관없어요. 기술 연습을 많이 했어요. 운동을 많이 하시면 그래도 맞아요. 조금 기술 연습 좀 달라요. 그 머리 쓰는 거라서. 제 몸을 안 봤잖아요. 근데 한번 보여주실래요? 지금 보여드려요? 네네네. 선수면 뭐 원래 벗고 싸우시는데 뭐 문제가 그런데 이제 네. 약간 20kg이라는 감량을 절차를 거쳐야 이 선수의 몸 탄생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라이트급인 거예요. 근데 경기 때도 크다. 그 이번에는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. 왜냐면 이번에는 좀 네. 제가 이 지방을 좀 덮었잖아요. 지방이 좀 덮고 있는데 안에를 제가 이 근육으로 채우고 있어요. 그래서 어디요? 지형밖에 없는데? 아 거짓말 이렇게 잘하세요. 최고의 기량이 있는 선수가 다른 스타일로 변형되기란 엄청 힘들어요. 왜냐면 지금 갖고 있는 스타일이 거의 고착화돼 있어서 뭐 무겸이 같은 선수나 뭐 마이티모 뭐 그런 선수들이 갑자기 뭐 무겸이가 레슬러로 막 갑자기 바뀌어서 나와. 아니 마이티모가 누구처럼이라고 해야 될까? 우리나라 레슬링 잘하는 사람 있으니까 나와. 신거? 건우가 레슬링 파이터예요? 괴물 레슬러라고 하는데? 아니, 그냥 괴물 아니에요? 저는 이제 이 다음 시합을 준비한 그 기간 동안 이제 이런 시도를 준비한 거죠. 완전 새로운 권하솔의 탄생. 새로운 권하솔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? 공격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다음 그동안은 전초는 그동안 짤짤이? 짤짤이에서 짤짤이보다 한다는 게 내가 한 쿠메전까지 짤짤이였다고 치면 쿠메전에 좀 짤짤이에 파운딩으로 이겼다고 치면 그때 뭐였어요? 그 나카무라 코지? 그때는 X였어요. 저는 기대가 돼요. 이 팬분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걱정하시겠지만 아, 새로운 파이터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. 이 전에 권하솔은 죽었다. 그때 저는 진짜 죽었... 새로운 권하솔이 나타났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. 그 쿠아바라 때 죽고 싶었어요.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? 제가 더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제가 아직 수련이 부족한 것 같고 제가 뭐 현근이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정말 딱 그 정도 생각했는데 딱 그 정도 생각했는데 아 현근이가 이제 많이 컸죠. 해설위원도 하고 그러니까요. 그럼 제가 아직 시합 좀 남으셨으니까 제가 감량할 때는 예민하죠. 감량할 때 이제 예민하거든요.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정신 안 나게 막 해드릴게요. 아, 제가 고맙죠. 회사에서 이렇게 멘탈 트레이닝까지 시켜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호텔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하빕 누군지 아세요? 뭐 아무 생각 없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죠? 아 모르세요? 후두부 모르세요? 후두부? 후두부라고 엄청 유명한데? 후두부 모르세요? 막 끝판왕 권하솔 모르세요?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. 이름은 알 것 같은 게 어디예요? 권하솔 이름은 들어보셨죠? 흔한 이름이 권하솔이 어떻게 흔한 이름이에요? 흔한 이름이 전세계 하나 있는 이름이에요. 흔한 이름 감사합니다. 권하솔 이름은 들어보신 것 같죠? 네. 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 권하솔이라고 혹시 저 아시죠? 예. 아시죠? 예. 어디서 오셨어요? 그 주먹이 응다로 경쟁한 쪽. 아 그렇죠. 진짜. 예. 아 핸드폰을 안 들고 와가지고. 아 보셨죠? 사진까지 네. 찍으시려고 하시죠? 네, 남성분들은 거의 90%가 저를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 자신감을 좀. 권하솔이라고 하는데 네네. 혹시 아, 혹시 저 그, 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, 못 이름도 못 들어봤어요. 네. 권하솔이라고 진짜 한 번도 한 번 들어본 것 같아요. 인터넷에서 네, 인터넷에서 네. 들어보신 적 있으신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막 강요하시면 안 되죠? 아니라 들어보신 것 같아요. 못 들어보셨다는데 강요하시면 아니, 들어본 것 같아요. 네, 네. 잘 생각해 보시면 있으실 거예요. 네. 그걸 여쭤보려고. 네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지금 이 호텔 근처 한 30분 정도 걸어 다녔는데 오늘은 되게 사람도 없고 몇 명 만나기 만났어요. 만났는데 이상하게 이분은 다 아시네요. 어떻게 알지? 알아요. 아 당연하죠.
로데프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산음인데. 저희가 그게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. 아 그렇죠 하는데. 맞습니다. 저희 덕분인 줄 아시면 감사하다고 하셔야 돼요. 왜? 아니 넌 저는 네. 로데프시아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감사하게 생각하고. 주원이 있고. 손 빼고 정중하게 말씀하세요. 아 차기 사장인데 잘하세요. 네. 아 장난이고 이렇게 인지도를 갖게 해주신 로데프시 직원분들과 예 그리고 잘 알아봐 주신 팬분들께 감사하고요. 다음에는 아 저분도 바로 3초면 딱 되는데 다 알아 저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네 더 완벽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다음번에 이제 불쾌한 인터뷰 다시 촬영할 때 제대로 한번 인지도 테스트 다시 이어서 할 거니까 그때는 제가 이길 수 있겠죠. 오늘은 제가 뭐 네 아이디어 많이 갖고 와주세요. 많이 네, 오늘은 좀 처참했네요. 다음번에 저희가 권호 선수 다시 찾아가가지고 제대로 화이팅! 많이 힘드네요. 오케이 또 화이팅!